안녕하세요. 김진옥입니다. 제가 반찬 쇼핑몰 그만둔 지 1년 반이 넘어가는데요. 며칠 전에 쇼핑몰 운영할 때 단골 고객님이었던 분께서 문자를 주셨습니다. 제 안부를 물으시고는 쇼핑몰에 판매했던 김치 부침개 반죽 소개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서요. 오늘 김치 부침개 소개합니다. 제 김치 부침개에는 돼지고기 갈은 것에 살짝 양념한 것이 들어갑니다. 돼지고기가 들어가면 김치전이 조금 더 고소하고 씹히는 맛이 좋답니다. 저렴한 돼지고기 갈은 거 400g짜리 한 팩 구입하시고요. 다진 마늘 반 숟가락, 미림 한 숟가락, 후춧가루 소량, 간장 한 숟가락, 참기름 반 숟가락을 넣고 버무린 후 한 번 사용할 만큼 소분해서 냉동실에 보관을 합니다. 이렇게 냉동 보관한 돼지고기는 김치 부침개뿐만 아니라 순두부찌개, 부대찌개, 청국장찌개, 김치찌개 등 각종 요리에 넣어 만들면 맛도 있고 저렴해서 좋답니다. 돼지고기 싫은 분들은 생략 가능합니다. 잘 익은 배추김치 300g을 가위로 잘게 잘라줍니다. 되도록 줄기 부분을 넣는 것이 김치전 만들었을 때 짜지 않고 씹히는 식감이 좋답니다. 김치가 너무 짤 때는 김치 양을 조금 줄여주세요. 그릇에 부침가루 200ml와 물 200ml를 넣고 살살 거품기로 섞어줍니다. 김치전을 바삭하게 만들려면 부침가루에 날가루가 보일 정도로 살살만 섞어주셔야 합니다. 감칠맛을 위해 물과 함께 멸치 다시마 육수를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좀 더 바삭한 부침개를 원하실 때는 부침가루와 튀김가루를 반반 비율로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만들어 놓은 반죽에 김치와 양념한 돼지고기 100g을 넣어 손으로 살살 반죽을 섞어줍니다. 섞은 후에 만약에 퍽퍽하면 물을 3숟가락 정도 추가하세요. 김치국물을 넣고 싶다면 물 대신에 김치국물 넣으셔도 됩니다. 팬에 식용유 넉넉히 두르시고요. 센 불로 켠 후 달아오르면 약불로 줄이시고 반죽을 얇게 펴서 부쳐줍니다. 저는 먹기 편하라고 작은 크기로 부쳐줬는데요. 큼직하게 부쳐주셔도 됩니다. 부침개 바닥면이 골고루 노릇하게 익을 수 있게 팬을 가만히 놓지 마시고요. 불의 가운데 부분으로 팬을 이리저리 옮겨가면서 부쳐줍니다. 한쪽 면이 노릇하게 부쳐지면 뒤집어 준 후 다른 면도 노릇하게 부쳐주면 완성입니다. 추워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